코로나19에 따른 강력한 생활 방역 방침이 어느덧 8개월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었는데요. 낙엽을 밟으며 자연의 정취도 느끼고 그동안 지쳤던 일상을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걷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강서 구민영상기자단 김현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방화삼동 계하산 둘레길 추진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지친 주민들에게 활력을 드리기 위해 계하산 둘레길 자연사랑 걷기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친 주민들이 건강도 챙기고 자연을 가까이 하며 자연 보호도 실천하고자 계획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단체별 예약을 받아 참여 기간을 늘리고 소규모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30분 간격으로 주민센터를 출발한 참가자들은 계하산 둘레길을 걸으며 쓰레기 줍기 운동인 플로킹도 실천했습니다. 항상 집에만 있다가 행사에 참여해 쓰레기도 줍고 둘레길도 걸으니 너무 좋습니다. 예전에 사소하던 일상생활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한편 계하산 둘레길은 총 연장 11.44km로 아름다운 풍광과 무장의 길, 약사사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모처럼 걷기 운동으로 건강도 챙기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강서구민영상기자단 김연심입니다.